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 내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서시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드리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뜻이 뭔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내가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스스로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육신의 삶을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둔해져버린 게 뭐죠? 마음이 둔해져버리면 이제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이제 예수님 제 이름을 말하는 건데,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덕과 같이, 더달지요. 짐승을 잡을 때 휙 던져갖고 딱 더단에 들어와 보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는 피할 데가 없다 이 말. 주님 오실 때 뭐 섬으로 가서 뭐 땅속에 들어가고 뭐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인공위성이 다 찍어버린대. 뭐 저 그리스도가 단일 정부 이루면 뭐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될까? 36절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인자는 공중에 계신다고 봤을 때 휴거된 사람은 피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해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휴거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에 쉬시고 기도하시는데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날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르쳤고 말씀 들으러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성경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 오늘 와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복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계시록을 참 중요하다면서도 저자마저 다르고 또 그걸 자꾸 얘기하면 불안감을 주고 그래서 별로 계시록 설교를 꼭 필요할 때만 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절과 깊이 설교보다 전체의 맥을 좀 잡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이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6장 보세요. 6장. 일곱인이 나옵니다. 일곱인. 6장 1절 보시고 1절 시작.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신 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지고 밀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 해석을 여러 분만 내가 봤어요. 근데 이 흰말이 누구냐? 흰말은 당연히 예수님이지 이렇게 해석해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아니 적그리스도야? 예수입니다.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양입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느 시대로 구분한다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이라면 이겨버려야지.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는 것은 뭐요? 이건 엎어졌다 뒤집어다 각축전이죠. 그 예수, 그러면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가 흰말 타고 와. 적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렇게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 시대, 기독교 시대, 딱 기독교 시대. 흰 말인데 기독교가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완전 이긴 거 아니에요. 계속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런 시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 시대로 흰말 시대인데 완전 이긴 거 아니에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보겠어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잡아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빨간 것으로 막 중국만 가도요. 모든 북한, 중국, 국회 전 빨간 거야. 그들의 칼은 빨간 거예요. 빨간 거. 붉은 말이에요. 한때 전 세계가 뭐 완전히 소련이, 중국이 동그라파 공산을 잡고 세계를 완전히 삼킬 것 같았어요. 공산주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얼마나 많이 죽이, 공산주의는 무조건 죽이니, 공산혁명 죽이잖아요. 스탈린 자기 민족만 5천만 죽였다니까. 못해도 7천만 죽여버리고. 남북전쟁 이걸 죽이고. 뭐, 거기는 무조건 죽인, 왜냐면 뭐, 캄보디아 같은 데, 월남 같은 데도 월남이요.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늙은 사람. 싹 죽여버렸어요. 하여튼 거기는 왜냐면 혁명은 잘못된 사상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큰 칼 받았고 다 죽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세 죄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검은 말은 뭐냐? 모슬렘 시대. 이 모슬렘들 보면 까맣게 막 머리부터 이렇게 입어니고 보지 않아요? 지금 모슬렘 시대가 왔어요. 저들은 7명, 10명, 뭐 일부 다 처제, 4명까지는 다 결혼해요. 합법적으로. 벵가다시 같은 데는 13살이면 결혼합니다. 아이들, 여자들. 그때부터 애기 낳기 시작 계속 나요. 뭐 무조건 나. 10명씩 나버리면.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가 모슬림화 된 거예요. 유럽 다 모일달라고 막 모슬림하고. 검은 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6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테너는 미란데요. 한 테너는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나무 포도주 잊지 말라. 이게 뭐냐. 흉년이 와요. 그리고 그러나 감람나무 포도주는 우리들이 하나님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시작. 넷째를 떼일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에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설해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엄청 흉년이 옵니다. 지금 세계에 흉년이 와야게 돼 있어요. 모두가 지금 곡식됩니다. 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지금 딱 들어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보겠어요. 9절 시작. 다섯째 일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재단을 있어 큰 소리를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가 아니까 하니 11절 시작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가라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점 죽임을 받아 그 주할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이때는 어느 때까 순교자들이 지금 어느 때에 예수 오십니까? 아마 이런 하소연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그래요. 그럼 뭐라든가 아직 잠시 동안 쉬자.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 되실 때 큰 지진함이 해가 총당같이 거머쥐고 온 달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태풍이 흘려선 과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기서 해가 총당같이 거머졌다. 해가 진리가, 해가 진리가 복음의 능력이 지금 거머졌어요.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반들반들인 거죠. 달이 피가지. 달은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이게 이런 제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서 가 떨어지 땅에 떨어져. 여러분 저 별이 지구보다 크거든요. 근데 어디 지구로 떨어져요? 그 별은 누구를 말할까? 오른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탄신시 할 때 일곱 별은 주의 종을 말해요. 얼마나 주의 종이 타락했잖아요. 막. 그래갖고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막 주의 종 타락하고 더불어 가고 뭐였고 막 불교도 보인다고 막 아이고 말로 못해요. 막. 뭐 그 지금 이거 길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딱 엉망한 짓고 가야 돼 지금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14절부터 시작. 하늘은 종이 죽인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 옮기우며 땅의 인근들과 왕자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도 어린 양을 지는 데서 우리 가리우라. 그들의 짓는 것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어린 양을 지는 데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이제 이 곧 주님 진노에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오늘 21장, 땅에 거한 자들을 덮고 같이 더 쪽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피요? 근데요,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7장 3절 보세요, 시작.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그 이마에 인친 것이, 설령, 이제, 물론, 휴거 시점 보면 이제 복잡해요. 근데 휴거 시점 얘기 안 하고 싶잖아요. 만일에 된다면, 6장 마지막 그때쯤이지 않을까. 근데 시점 몰라. 자, 그냥 가야 돼요. 그거 따지면 큰일 나도. 근데, 인치어, 이마 인친 사람들 살아. 이제 문제는 해답을 얘기했어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마에 인친받자, 성령 불세를 받아야 돼요. 그 시답이요. 이해가 되지?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일곱, 결국은, 그 다음에 보면 일곱이 끝나고 일곱 나팔 시대가 속아요. 근데 7장, 9장, 계시록 9장 4절 보세요. 자, 9장 4절, 계시록 9장 시작. 저기 있을 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불절하고 이마에 임하신 사람은 휴거가 어떤 시점에 떠나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이마에 임하는 사람은 큰일 나요. 준비가 안 됐다니까, 준비가. 신부가 아니라니까.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분과 이르리라. 여기를 사람이 휴거라고 그래.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된다면 7년 환란에서 중간까지 와야, 3년 반까지 와야 돼요. 근데 저 보니까 일곱째 나팔의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름이 들린 사람 올라가겠죠? 나팔을 불러요. 그때 나팔 불 때 올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그럼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 확실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때 핵인다면 그 앞에 보면요. 인구 3분의 1이 다 죽어야 되죠. 엄청난 아주 안돼 타당 해갖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안 가고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올려주세요. 중간이요. 일곱 대적 심판까지 보면 완전히 다 끝난 그때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 근데 중간 여기까지지 않을까 한 사람이 있고 환란 통과한다. 그런데 초에서 이 사이로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넘어가면 못 견뎌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 말씀을 먹고 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라고 주장하는데 시점 주장하면 위험하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자. 자, 계시록 13장 봐요. 13장, 16장.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 그 이름을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 666, 666인지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 야, 사람들 그래요. 이건 상징이야. 그 상징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여러분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쌀도 못 사고, 기름도 못 사는데. 매매 못하면 어떻게? 인치만 사람 된다는 거, 찍으라는 거예요. 임받으면 큰일 나죠. 죽어버리죠. 마귀수인데. 그러면 아니, 그 당시 사도 요한 2000년 전에 벌써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베레칩이 융익이 있냐 아니냐 하고 싸우고 나는데 아니 무조건 안 맞아야 돼. 그것이 뭐 더 발전당이냐 그거 가지고 가능하냐 별일 다는데 하여튼 무조건 오른손 이마에 그것도 오른손 이마에 찍거든요. 하필이면. 근데 놀라운 것이 사람 이마 오른손에만 그렇게 찍어야 된대요. 딱 맞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 살고 있다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올 시기를 보면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해다만 그거 다 나쁘거든요. 우리 이제 깨어지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기도 오고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 이 나라 살리겠다고 기도한 사람들이 깨어서 있어라 기도하라 오늘 이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 얘기를 나온 거예요. 지금 계시록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아 이러구나 하는 정도인데 깨어있지 않은 거죠. 이럴 때가 없는데 지금 실제 와 있는데 상징이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마지막 때 노아 홍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가고 육체가 됩니다. 그러면 오직 육신의 쾌락 향락을 해서 쫓아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산 같다. 그건 소돔과 고모라 품게 물심판, 불심판, 심판이 그때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럼 마지막 심판인데 그때 물심판, 불심판이나 똑같아. 그런 시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살아. 그러면서 소돔이 동성애란 뜻이에요. 아니 롯의 그 집에 천사가 왔는데 아니 동성 사람이 몰려갖고 너희 집 왔지? 내가 우리 상관에 밤새 밤에 와갖고 그 집 그려겠다고 우리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데려가라 막 그렇게 타라는 거예요. 천사한테도 사람인 줄 알고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 사람이 몰려갖고 그렇게 타라간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그 짐승 같은 짓을 합법화시키라고 예를 쓰냐고 유엔에서 그러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도 그러고 서울시냐 박원순이 그러고 더럽게 서울시에 그 허가 내갖고 못하길라고 혼란받고 춤추고 마돈나고 싸우고 맨날 이 짓을 왜 국가에서 보호냐고 그들 허가 내주냐고 그 자리를 그들이 통성해 주지요. 동성애 지지 않으면 유엔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대충 절대 못 됩니다. 프리메이슨 들어가야 돼요. 다 가입한 사람들이요. 하, 어찌할고 이 나라가 이렇게 더러워져갖고 나 이것 좀 막으려고 막 우리 기독교 죽이려니까 막아보자고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통과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합법화시켜달라. 아니 자기들이 몰래 동성애라면 누가 벌 주냐고 동성애냐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벌 안 줘요. 그럼 가만히 하고 싶으면 죽이 이렇게 하면 되지. 몰라 합법화에 들어가냐고. 합법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으니까 남자 남 여자 여자 혼인신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50개 중에 반티 통과됐더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더 요구한 것이 성경에 남색 동성애 죄라고 뭐 아, 우리 죄 아니오는 게 성경을 없애주래. 대부분에 냈어요. 성경 없애주라고. 성경 출판 금지. 통과해보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군 동성애 지난번에 한 표 차이로 통과 안 됐잖아요. 통과됐다. 여러분 내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명령사인데 합법 통과시켰다. 상관이 야
너 팬티 벗어? 안 벗어? 그러면 거기서 그 집거리 와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요. 그렇게 더러운 나라를 만들라고 법제화한다고 네, 민주주의 좋아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벼랑 끝에 지금 영국이 미국이 막 통과되고 지금 다 넘어가서 살려달 마음이지마 한국인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지금 아버지 그래서 오지게 속상하니까 조기가 통과시키겠다고 하더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세금 청문회 그걸 보고 내가 열받아갖고 서명했어요. 서명하라고. 나는 정치가 아니오. 이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안 밀리려고 하야 하라는 거지. 이 싸우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다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법문하라요. 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봐요. 예. 계시록 그러면 우리는 빌라델베가 휴거된 교육이든 계시록 3장 10절부터 봐요. 계시록 3장 10절. 자, 이 빌라델베 교회만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인데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한 자를 시험할 때라. 자, 누가복음 21장 다시 봐봐. 21장 30, 본문 34절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 말이라 그랬죠. 지구상이나 계시록 3장 10절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속기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밀고만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빌라델베 교회는 지금 밀고 있는데 끝까지 해봐라. 이대로 가라. 나는 우리 교회가 밀고 있는지 믿습니다. 여기서 놓지 말아줘.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12절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자, 이제 이기는 자.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죽을 때까지 이겨야 돼. 알아서요. 이기면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되고 휴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준이 문제냐 뭐냐면 사람들이 한 시간 정도 기도하면 나 기도해요? 이게 문제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과부가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래서 불의하지만 하도 성가시기니까 들어줬다. 하물며 너희 택한 자를 부르짖는 것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인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나와요. 자, 기도의 여기고 인자 올 때 얘기가 딱 연결시켜버려. 진자 올 때 재림할 때 믿음 보겠느냐. 다 식어져 붙고 있잖아. 지금 보잖아요. 이런 휴거가 다 된 거, 다 되지 않은 거 알잖아요. 두 사람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한테 가고 갖고 밭을 가고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거 됐다. 됐네. 분명히 돼요. 그날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말이 대드럭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에 끌어올려. 휴거라면 하물을 휴거 끌어올려. 찾아볼 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때 이 정도 마지막 때 됐으면 돼. 더 이상 뭘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이가 자백금지배하고 다 죽이려고 난리가 돼. 오직 향나 계량만 죽고 이렇게
아니, 반기문 난 존경하고 좋아했거든요. 서울대에 나오고 외무장관한테 윤 사무총장 우리나라 대통령감을 봤어. 이 사람이 동성애지 전에? 이거 천지가 개벽될 일이에요, 이건. 안 믿으니 그러겠죠. 그렇게 해야 단일정부 위에 지시한 그 프리메이슨 그것들 지시 아니면 절대 대통령 우리나라 못 됩니다. 무릎 꿇은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살려고 다 제껴버린 거예요, 그냥. 누구를 믿으려고 그래? 누구를 믿으려고? 자, 교계 내에서도 별대 떨어져가지고 괜찮다고. 아, 오늘 서울 한계 부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꼭 동서의 지지는 아니지만 그 뜻이 내가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했더만. 세계적인 추세인데 어쩌겠냐? 이렇게 어쩌겠냐? 어쩌란 말이야. 아니면 아니고 기분 기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레미야 5장 1절 봐. 예레미야 5장 1절. 5장 1절 시작. 5장 1절 1056페이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그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대.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점수가 95점 이상짜리를 봤는데 없다는 얘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번에 대전에 그 김기현 목사님 그분이 예, 토요일 날 새벽에 했어요. 아, 그분이 3일을 성경만 읽었더만 하나님 잠도 안 재우더래요. 3일 동안 잠 안 자고 나 못 살아. 근데 영이 감동이었고 성경이 영이 파괴되더니 푹 자기가 올라가더래요. 중국에. 그분이 많은 병이 나요. 개혁직 총회장이 모시고 온 사람이요. 딱 보니까 아니 그럴 분이더라고 하지.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보좌 가니까 하나님이 네 점수는 80점이다 하더래. 80점이다. 20점을 채워라 하더래요. 그러면 그 정도 된 사람이 80점 맞으니 여러분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냐. 난 점수를 확실히 찾아서 말했어요. 너 몇 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기준이 한 시간만 하면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한 시 동안 다 깨질 수 없다냐? 그럼 그때 한 시간이 12진법을 두 시간이 지금. 예수님도 땅이 핏방울 되도록 응? 깨어 기도하면서 땅이 핏방울 되도록 응? 땀이 핏방울 될 정도 피가 터진대요. 모세가 하도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력 10일 동안 집에 담가고 기도했어. 500명 기도 시작해갖고 10일 지나니까 380명 다 떨어져버리고 120명 10일 그 수입자만 불받았어요. 지금부터 10일 동안 집에 못 가? 기도해볼까? 난리가 나볼 거. 경찰도 찾아오고 난리가 난다고 여기 지금 이제. 큰일 나볼 거요. 안 좋게 이단 말 들고요. 그 당시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거든요. 기도를 안 해. 반들반들. 회고가 된대. 안 되면 이제 누구 책임져?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알면 에스겔서 9장 4절 보세요. 자,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1160페이지 4장, 9장 4절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여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한 우는 자 이마에 펴라. 지금 동생해가고 이 나라가고 아버지 울고 그런 사람 피하라. 하나님 볼 때는 너 내 편이다. 이거 얼마나 좋다는 거죠. 사람이요. 내 편 되면 저 예수님도 지금 내 편 좀 되라. 내 편. 많은 사람이 진리로 해서 목숨 안 거래요. 저는 뭘 느끼냐면 아울과 중에 딱 가를 때가 됐어요. 지금. 이야, 제가 볼 때는 저분 믿음 존재한테 좋은 영통을 드리고 있어. 어머, 몰랐구나. 진짜 가정이 딱 구분이 나와버려요.
말씀 없는 사람도 뭐 성령 불받은 말씀 꼭 읽으더라고. 진짜요. 말씀을 뭘 알아야 깨닫고 말씀 있고 성 기도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진리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진리와 이익 딱 다가오면 처음에 진리를 싸운다고 해요. 근데 피해가 와. 손해가 와. 그게 어려워져.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참 선지자가 거기 있었는데 뭐 있다는가. 항상 거기 선지자들은 왕한테 알랑거리고 정부에 따라가고 막 아부들. 잘 되는데 괜찮대. 근데 참 선지자를 꼭 왕 듣기 소리를 말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빨리 항복해야 된다고. 무엇이 항복이야? 저 역적이야. 예레미야 때려 죽이려고 난리요. 항복해야 산다고. 항복했으면 살았거든요. 말 안 듣다 시드기가 끌려고 눈깔 빠지고 두 새끼 죽었잖아요. 팔을 안 들어. 미가엘 선지자한테 보세요. 그래서 400명이 미가엘 뺨 때리고, 야, 아방이 전쟁 이긴다. 막 그래요. 당신, 너 내가 올 때까지 굴에 갇혀서, 당신이 이 전쟁 가서 못 온다고 그래요. 미가엘만 정확히 말해줘. 하늘 천상에서 열렸대. 보니까, 거짓 선자, 거짓 영들이 다 그리 들어가, 사병이 들어가고 다 거짓말만 해. 지금 누가 진짜 종인가 잘 보세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행동하다, 괜찮대. 다 유고 된대. 구약이 지금 똑같잖아요. 시대가. 개신과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거여가다, 거항하다, 개여가 된 뜻이거든요. 이들과 세소가 되고, 편하고, 그래갖고, 뜨거운 불이 사라졌어. 교회들이 다 기도 안 해. 기도 불이 떨어지게 해답은 키워. 불이 없으니까 세수가 될 수밖에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해라고 들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거에서 말 안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드니까 좋은 게 좋은 거 그만 조용히 그래. 교단에 막 그대로 다려. 그래서 교권주의들 말 다 웃겨버리는 거 지금. 천불 나요 지금. 아, 하나님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저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 와서 이 말씀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 북한 내 영혼이 살아. 네가 살아. 이쁘다 고맙다. 넌 내 편 됐다. 오늘 계속해서 담아있잖아요. 준비해야죠. 깨어있어야죠. 영적 생활에 불타고 애통하고 울고 기도해야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걸 공격하고 이해 못하고 꼭 그래야 되느냐 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번에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시 기도원 300용사를 모셔버려요. 기도원 300용사. 지금 이 300용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제와 같이 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 빼고 싶어요. 300명을 모집 되면 그 다음에 축복 얘기했어요.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 나라를 살리라 그러더라고. 이 나라. 이 나라 살린대. 300명의 기도용사가 필요돼요 지금. 여기 다 해도 300명도 안 돼.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억지로지 마세요. 그러면 빠지면 또 곤란해. 남발을 좀 매기려는데 근데 이런 생각해요. 제 책을 읽고 믿어지고 좋은 사람은 들어오고 안 들어서 안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할 사람. 통일돼 기도할 사람. 300명. 그 지금 이제 여기 왔다 갔다 우리 다닌 사람들 뭐 밖에 이번 왔다 간 사람들 쭉 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300명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 살리고 북한 살리는데 거대한 영적 싸움인데 이 사단과 싸움인데 그 기도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아 그렇구나. 결국 이마 인치고 휴거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치고 기도한 사람 봐준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오늘 말씀이 생명되시고 우리 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역사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